이번에 온라인 결혼식을 한 하지수 전 박지혜입니다. 저희가 4월에 결혼식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고요. 코로나가 이제 1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심해지기 시작했고 고심을 한 끝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결혼식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돌잔치 그 첫 생일이라는 의미가 좀 크잖아요.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져가지고 영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돌잔치를 해보는 게 어떨까. 근데 이제 잔치라기보다는 그냥 생중계의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기획을 하게 됐어요. 온라인으로 결혼식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뭔데? 어떻게 하는 건데? 라는 정도 물어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의미 있게 이런 식으로라도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좀 진심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게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자체가 좀 즐겁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둘이 하는 거에 의미를 더 두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봐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결혼식을 진행을 하면서 지인분들이 영상 편지를 이제 보내주시거나 할머니를 뒤에 사랑해 축가를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한 분이 해주시고 되게 너무 감동이 좀 컸었고요.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지혜야, 결혼을 축하한다. 좋은 인연을 만나 벌써 결혼을 한다고 하니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나는구나. 가보세요! 무섭다, 무섭다!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박수! 자, 가장 귀여운 표정, 하객분들. 10% 선정해서.
사진을 보니까 옷을 아주 편안하게 입고 계십니다. 사실 예식장에서 함께하면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결혼식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? 정신이 너무 없어서 누가 왔는지 이제 그런 걸 잘 모를 때가,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번에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니까 누가 접속했는지도 나오고 이제 축하 메시지 같은 것도 다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, 그래서 이제 더 주변 분들의 축하나 이제 좋은 적당 한마디 이런 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너무, 그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. 제일 감동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친구들이 남겨준 영상들을 볼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. 진심으로 그 하고 싶은 말들을 뭐 해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,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은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기억날 때마다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축하해.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도 이제 취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뭔가 그런 안전상의 걱정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. 행복하게 결혼도 하시고 코로나도 잘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조심하고 조심하고 손 깨끗이 씻어요. 손 깨끗이 씻어요.